이번 시간에는 포대와 마대를 안전하게 밀봉하는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로프를 마대 아래로 놓습니다. 맞죠? 그래서 한번 감아줍니다. 이 상태는 걸치는 상태고요. 한번 감아줍니다. 감았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로프가 아니고 이 마대를 접어서 이 공간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었죠. 양쪽 부분을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굉장히 간단하게 매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한번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로프를 포대 아래에 놓고 로프를 당겨서 이번에는 한번 걸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쳤죠?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당겨서 놓고 로프를 뭡니까? 마대를 접어서 이 공간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동일하게 좌우로 당겨줍니다. 되면 완벽하죠?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부분은 로프를 걸치는 것이 아니고 한번더 회전을 하니까 조임 현상이 일어나서 안전하지만 이 물체가 무거울 때는요. 안전하지만 풀기는 쉽지 않죠? 보시다시피 꼬임 현상이 일어나니까요. 꼬임 현상이 일어났죠? 자가 불리는 겁니다. 중요한 물건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그냥 걸쳐도 충분하죠. 걸쳤습니다. 이렇게 걸쳤습니다. 이 물건을 절대로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한번더 감아주면 이렇게 되죠. 평생 이 상태에서 당기니까 꼬임 현상이 일어나죠. 완벽하게 조임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 상태에서 이 공간 속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반으로 접었으니까 밀봉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절대 안 풀리겠죠, 여기는. 조임이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대신에 풀기는 이 로프를 반대로 옮겨놓고 하면 쉽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대와 마대를 안전하게 밀봉하는 매듭의 일반적인 방법과 좀더 안전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고리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두 겹으로 겹쳤습니다. 두 고리니까 한번더 겹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리가 두 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짧은 로프를 가지고 한 매듭을 합니다. 한 매듭. 한 매듭을 했습니다. 한 후에 로프를 감싼다는 거죠. 감쌉니다. 끝가닥을 이 고리 속에 넣고 잡아당겨주면 되겠습니다. 고리가 두 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로프를 두 겹으로 접었습니다. 한번더 접겠습니다.
접었죠. 그래서 짧은 너프를 가지고 한 매듭을 한다는 거죠. 한 매듭을 했습니다. 여기서 짧은 가닥을 가지고 감아준다는 거죠. 마지막 부분을 고리 속에 넣어서 위에서 당겨주면 고리가 두 개가 완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리를 두개 만드는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울타리 십자형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바닥에 놨죠. 그 다음 나무를 수평으로 하게 한 후에 로프를 아래로 해서 왼쪽에 있는 로프를 감싼 후에 감싸겠죠. 감싼 사이에 가운데 부분을 통과시켜 줍니다. X자 된 부분 가운데에 줄이 상하로 되어가 있죠, 로프가. 그래서 매듭이 완벽하려면은 이 뭡니까? 나무에 수평 나무에 가운데에 오면 좋습니다. 공간이 없게끔 딱 밀착이 되어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죠? 수평으로 간 상태, 나무, 로프를 교차를 시켰죠? 오른쪽 로프를 이동해서 이 로프를 감싸야 됩니다. 감쌌죠? 감쌌습니다. 감싼 후에 로프를 아래로 당기게 되면 이 X자 된 가운데에 로프가 상하로 일자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X자 부분이 이 나무 가운데에 있어야 밀착도가 강해지겠죠? 미끄럼 현상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접착력이 많으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십자형 울타리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단단히 좋아졌네요. 자, 다시 한번 더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보면요. 로프를 지금 아래에 넣었죠? 이 상태에서 수평을 놓고, 수평 목재를 놓고, 교차가 됐습니다. 로프를 내려가서, 왼쪽에 있는 로프를 감싼다고 했죠? 감싸서, 이 십자 로프 아래로 넣어서, 두 줄을 당기게 되면, 그림과 같이, 이 뭡니까? 수직 말뚝에 말뚝을 따라서 일자 형태가 되죠. 그리고 이 고리 형태는 십자 형태는 나무 가운데에 위치하도록 해야만이 조임 상태가 완벽해진다는 거죠. 아래로 내려오면은 지금처럼 단단하지 않겠죠. 밀착이 떨어지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십자형 울타리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